Cellophane.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 채연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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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채연이 맞아요. 채연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너 윤진이지? 맞아요, 맞아요. 사쿠라고, 사쿠라고, 사쿠라. 맞아요. 맞지. 그래, 카투아. 은채. 맞아요, 맞아요. 은채 맞잖아. 안 되니까. 사와줬죠. 예. 나 놀랐어요. 알고 있으니까. A few moments later. 간절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카사입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윤진이야? 아까 인사했잖아요. 저희 들어올 때. 그래서 했지.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안 예쁜 사람이 어디서 여기? 어우, 정신 하나도 없네. 안녕하세요, 사쿠라입니다. 아~ 맞추셨어요. 부럽다. 사쿠라는, 부럽다. 사쿠라는 알지. 감사합니다. 오, 뭐예요? 그만이 있어. 다른 분들은 뭐 특별히 준비한 거 있어요? 오늘 뭐 여기 나오기 위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가볍게 먹고 나왔어요. 왜요? 왜? 점심을 맛있는 걸 나눠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유유유. 카드 카드. 배를 비우고 왔어요. 배고파요. 지갑을 열어라. 시켜놓고. 지갑을 열어라. 너 좀 실망이다. 아빠 돈이라고 생각. 아빠 돈이라고. 뭐 저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르세라핌 은채입니다. 동네스타K는 왜 나오셨는지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팀장님이 아이고. 그 어느 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조나단의 동네스타K를 나오시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네, 진짜 너무 좋아하는 팬이라서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아, 일단 팀명 르세라핌. 픽사리겠다. 아, 핌부터 강조해야 되니까요. 르세라핌. 네. 본명 홍은채. 언니들 찜쪄 먹는 마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언니들이 든든해서 꼭 학교에 또 데리러 가고 싶다고. 뭐 혼낼 내가 있어요? 티얼레스 안무 중에 와 하고 다 같이 걸어가는 안무가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끼고 가고 싶다. 은채님은 이제 무대 위에 꽃가루가 터지는 것도 보시면서 나 연예인 다 됐구나 이걸 느끼셨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신기해서 신나는 거예요. 피어리스가 멋있고 당당한 느낌이었는데 활짝 웃어버린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꽃가루는 아직도 보면 뭔가 신나요. 이거 왜 좀 내가 연예인 좀 됐구나 하고 느끼는 때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팬들이랑 있을 때 있을 때 인제 나 학교에서도 완전 인기 많아. 학교에서 어때요? 데뷔하고 딱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엄청 갑자기 몰려드는 거예요. 진짜 복도에서까지 줄을 서가지고 팬사인네? 네, 팬사인회를 했는데 결국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쌤도 사인 받으러 온 거 아닌가? 저리가 사인 좀 해드렸습니다. MC 너무 낯가리지 마요. 데뷔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가장 얼마 안 된 이제 팀이죠. 르세라핌의 은채님.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네. 사실 성우님이 굉장히 낯가리시는 성격이에요. 네.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선배님들 만나고. 좀 나아졌어요. 네. 네. 후감 부탁드립니다. 윤진 언니가 없어서 아쉽지만 르세라핌의 자랑스러운 막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예쁘다 나올 때가 되게 어렸을 때라고. 몇 살 되세요? 10살. 오 마이 갓. 공룡 영상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요? 얘기해주실 필요 없어. 그냥 한 얘기. 3대 몇 쳐요? 3대요? 네. 제일 최근에 했을 때가 300, 딱 300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데뷔를 잘 안 해요.
제가 아무리 안 해도 운동을 그 정도는 네. 알아요. 근데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혹시 은채 쌓이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저는 전편까지도 봤습니다. 엄청 애청자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 찐팬입니다. 저요? 네. 웃어요. 엑스포 선배님들 나오신 거야. 데뷔 100일이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데뷔 전이랑 지금까지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아요? 방송을 조금 많이 돌아보고 하니까 뭔가 이제 살짝 여유가 생겼어요. 100일인데 난 이제 방송을 야유. 아니.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게요? 여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그냥 생각하시네요. 여유가 아니, 생겼다고? 제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긴 보이넥스토어. 안 돼요. 리더 형아는 어떤 게 제일 바뀐 것 같죠?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게 그 생각하는 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사를 써도 이 한마디를 할 때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혹시 교과서세요? 저는 진짜 못 놀았어요, 무대에서. 너무 잘하시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거 봤습니다. 저 쇼츠로 그거 봤습니다. 웰턴. 아, 근데 너무 잘 맞으시네. 에이, 그것도 이제 여유가 생겨서. 아, 여유가 생겨서. 역시 2년 차 선배님. 저희는 매점이 있죠. 아, 그쵸. 매점. 했죠. 근데 좋아요. 이거 매점. 그렇게 그 카메라 리허설 끝나고 맛있는 바나나 우유보다 맛있는 게 없고. 바나나 우유랑 펌튀기랑 해가지고. 간식도 먹는 여유가 생겼군요. 아, 아니 은행장님! 은행장님까지 놀리시면! 아니, 지금 뭐? 나무위키 혹시 업데이트 하고 싶은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거 있나요? 새로운 정보들. 인생 영화나. 아직 밝혀지지 않는 개인기 이런 거. 개인기 물어보는 거 싫어하죠? 아, 나 시청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저희 둘 다 사실 쉬지 않습니다. 개인기 있어요? 많죠, 저희. 아, 그래요? 저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나 활 맞고 쓰러지는 거 진짜 기가 막혀. 그 여기서요? 은행장님 계신 여기서요? 자, 준비합니다. 아이고.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되게 무한하고. 아, 네, 약간 이렇게. 저희 반응 진짜 잘해드려요. 딴딴딴딴. 감사합. 주바비 문예뇨. This is really embarrassing.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아, 진짜 확실히 여유가 있어, 개인기. 그러니까 개인기도 아, 여유가 있네. 저 개인기. 아, 하고 싶어요? 추가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피카츄 성대모사. 그럼 여기서 인증하고 합격을 해야 올려주실걸요, 아마? 네, 네. 조금 부끄러워. 믿지 않아도 하는. 준비된 아이. 피카, 피카, 피카츄. 끝난 거예요? 눈만 볼 테니. 갑니다. 아, 너무 부끄러운데? 왜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아, 이거 말고 차라리 도라에몽 하겠습니다. 어, 진짜. 아, 도라에몽 진짜. 차라리 도라에몽 하겠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그렇게 놀아! 아니, 여기서 얼굴 다 보이거든요? 자. 추가해 주실 겁니다. 매우 잘함, 이렇게 써주세요. 은채야. 다 한 거야. 준비해. 우리 은채. 은채는 왜 오지구 형 들어오고 싶어? 저는요, 학생 때. 댄스 동아리 그런 커리어가 있죠. 어? 오! 학교 그만해? 커리어를! 진짜 킵하다. 댄스 동아리를 했었어? 네! 오. 커리어가 있고 요즘 핫해 보여가지고 오. 내가 들어가야겠다. 아, 뭐 여기를 접수하겠다 약간. 네, 그런 느낌. 백구 형을 끌어내리고 은채 선배가 되겠다. 나는 그런 팩이 너무 좋아해. 오케이, 너 이따 나랑 배틀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의 MBTI가 T일. 아, T야 하는 거. T. 야, 왜 그러냐? 나 T야. 안녕, 태연아. 야, 우리 친구 할래? 그래. 너 MBTI 뭐야? 나 T야. 다시는 그래요, 기댐이 돼. 어디는 건 내가 귀엽다. 오! 아니야, 은채야, 괜찮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빅보를 축하하는 짠! 청바지! 청바지! 뭐라고? 청바지! 정수는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 지금 알았어. 진짜요? 청바지 옛날 거 아닌가?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들리셨어요. 쓰리마생. 자, 갑시다. Drop the beat! 입덕지캠으로 찍어주세요.
5, 6, 7, 8. 보셨어요 지금? 보였습니까? 이게 리세라핌입니다. 오 오지구 아 오지구 형이다. 어 왜 물어볼까 뭡니까? 안녕하세요. 더보이즈라고. 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아 진짜? 지금도 어리잖아요. 지금도 어리잖아요. 지금? 오케이 빨리 엄마가 어릴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라이언이시잖아요. 네. 같이 라이언. 아니야 걸어봐 위험할 거 라이언 눈빛은 거대한 디자이어. 야, 많이 갔나 보다. 네, 그 파트만 너무 중독성이 있어서. 아 진짜요? 어 멋있었어. 뿌듯하네요. 같이 행복해. 뭐 진행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진행을 선언하고 있는 거지. 저희도 막내라고 불려왔지만 06년생이시잖아요 삼촌이기 때문에 네, 되게 편하게 그냥 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촌이면은 저희 멤버 언니들. 야 언니들아 씨발. 이 발언 신선하더라고. 혹시 말을 그러면 존댓말로 거의 반말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마돈이한테도 뭔가 존댓말 하면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오늘 근데 신기하게 상현이 형한테만 계속 존댓말하고 나머지 다 상현이 형이 마티형이거든요. 아니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게 날 보면서 말하는 거야? 무슨 대답을 공감해 달라고 공감해 달라고 공감 중요해요. MBTI가 MBTI 아까 믿었어. 저는 T예요 T? ENTP요. 오 마이 갓. F? 네. F. T라는 그 사실 자체부터가 서운한 거예요. 저 그 짤을 본 것 같은데. 그냥 T라는 거 자체가 서운해. 이 F끼리만 있다가 대화를 해보면 서로 이제 맞춰주느라 산으로 가요. 서로 이렇게 그랬지. 또 약간 저 언니도 T거든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우울해서 나 머리했어 하고 얘기를 하면 우울했는데 머리했다고 사진 보내면 머리했어? 일단 머리는 아니지! 왜 우울했냐고! 먼저 나와야지! 아니 우울했으니까 머리를 바꿨대. 그래서 일단 뭔지 보고 좀 우울하다가 먼저 내가 Have you ever been a membe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저는 많이 붓는 편이라서 끼 빼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어도 잠 어떻게 주무세요? 완전 저희 이렇게 잠 구워요. 현장을 보고 그냥 이렇게 뱀파이어처럼 잠들어야지 진짜로 옆으로 잤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얼굴이 여기가 있어. 이게 얼굴 부어서 이게 진짜로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 차에서도 이렇게 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 네 그때 처음 분홀토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을 때 되게 개인기도 하고 아 그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인기를 일어나서 안 시켰다고요? 안 시켰어요. 엄청 시켰잖아요. 근데 윤아이가 원래 그래요. 약간 시켜주기 뭐야 무슨 소리예요. 시켜주길 바라고 윤아기가 맨날 안녕하세요 저렇게 계속 이런 거를 항상 똑같이 했기 때문에 Bro, are you sick? Are you okay?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가 데뷔하고 100일이 좀 넘었을 때였대요. 아, 여유가 조금 생기던 시절. 근데 이제 또 곧 1주년을 앞두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여유가 더 생겼겠네요. 아, 여유! 아, 그냥 인정하려고요. 맞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안 돼. 선배님께서 여유 생기면 안 돼. 아,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장난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제 뭔가 조금 마음이 편하게 뭔가. 그러면 은학 씨는 따로 맡고 있는 포지션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뭐 항상 반바지. 아, 요즘은 또 선글라스도 자주. 오? 선글라스는 네, 언니들이 하는 건데? 멤버분들 중에 ISTJ. 없어요, 없어요. 네? 뭐야? 신기하게 연예인분들이 ISTJ가 사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 적 없는 거. ISTJ.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럼 두 분은 MBTI가 뭐? 저는 파워 INFP입니다. 음성이에요. 재미없죠? 아니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ISFJ인데 네, 일할 때는 또 MBTI가 좀 달라요. 아 제가 또 그거 좋아하는데 그 제목이 너무 길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식 할 수 있어요. IFJ? 아니 저희는 MBTI 없어요. NCT 드림 선배님들이 데뷔 당시에 평균 나이가 15.6세라고 네, 들었어요. 와우. I'm 56 years old. 제가 중학교 네. 2학년 때 데뷔를 했습니다. 많은 흑역사를 남긴 채. 아, 그 지성 선배님은 데뷔 때도. 그 선배님의 그 말이. 저는 처음 지성이가 오빠예요? 캐시셔도 없네? 네. 아, 저기 맞아. 와, 지성이 진짜 징그럽다. 두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꾸며봤어요. 아.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여전하시네. 은세 선배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1화 보고 왔어요. 시청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멤버들이 진행하는 느낌을 받아서 진행 실력이 늦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어때요? 아직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가 돌린 게 없다. 아니다. 아직 시작한 지 시작은 안 했다. 지금 이 앨범 하면은 노래도 많잖아요. 최애곡 있나요 그 중에? 나는 NSIS. 한국어로는 줄리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줄리의 법칙이요? 줄리? 줄리요 줄리. 아, 줄리. 줄리는 아시네. 네! 초록색 공룡. 엄마는 무슨 색이에요? 엄마요? 엄마가 있어요? 아 잠시만요. 잃어버렸긴 했는데 그냥 줄리가 엄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줄리를 잃어버린 거야. 엄마 입장에서 그렇고 아들 입장에서 가출인 거야 그래? 아니야 서로를 찾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얼어 계시고 빙하 속에 맞아 줄리가 야 우리 F들 이거 MBTI F는 꽃보다 남자를 7번이나 보셨었어요? 맞아요. 명대사도 혹시 아세요? 명대사 한번 해주세요. 모르시니까 드라마 안 봤으니까. 아니 진짜 근데 리액션 진짜 잘해주실 잘해줄 자신 있어요. 영진이 피디님도 알 수 있어요. 할게요. 퀸송 예 퀸송 예 끝이에요? 뭐야? 아시죠? 다운남의 그 퀸송 예 몰라요? 내자피송 예 내자피송 예 이제 진짜 이게 아는 사람은 알아요. 퀸송 오! 깜짝이야! 까봉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까봉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로?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로 네 스튜디오로. 아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감사해요. Two seconds later. 원래 가면서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원래 아니, 너무 어색해가지고 타이랑도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나이가 어떠세요? 실례 안 된다면? 나이 16? 네? 네? 16? 오케이, 바이. 만 나이로 16. 그러면은 몇 년생이세요? 2006년생이요. 이럴 수가. 형이 16살 차이 나는 거 같은데. 16살? 네. 그러면 형 두 배네, 형이. 아, 그러네. 나이 반이네. 두 배야. 아, 형 중3 때 태어난 거 아니야? 은채의 스타일기는 혹시 아시고 있어요? 아, 물론이죠. 네,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이거 출연하고 싶어서 줄 섰다고. 맞아요. 하는데. 저희도 겨우 이거 해가지고 한 거라서. 에이. 못 들을 뻔했어요. 네, 진짜로. 진짜요? 네. 진짜예요. 아이제 안에 걸릴 뻔했어. 저는 데뷔하고 많이 지났잖아요. 네. 세월이. 세월이라고 표현해야죠. 또 제가 공감을 너무 반가웠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상현 네. 선배님이 울봇이라고. 아니야 울봇은 아니고 그냥 눈물이 그나마 멤버들이 제일 많은 정도. 네 그거를 울보라고. It'll kill you. And if I die, yes, that's what killing you means. 저도 울보예요. 저도 3월에 처음 팬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약간 엔딩 때 아니면 처음 딱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인트로. 우리 선배님들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립 바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네요. 또 뵙네요. 무슨 일이지? 저희 1주년 됐습니다. 1주년 됐다고요? 네, 1주년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와, 생각보다 오래 가시네. 1년 한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진짜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 일기들을 전시를 했거든요. 직업이 여러 개네요. 예술가. 아이돌, MC. 이거 뭐 입장료 같은 게 있나요? 아,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웰컴 드링크 있나요? 웰컴 드링크는 없고 제가 반겨주고 있어요. 여보세요? 세븐틴 선배님 하면은 퍼포먼스가 대박이잖아요. 힌트를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도데키는 진짜 잘하시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해도 혹시 춤 잘 춘다고 인정하시나요? 아니 너무 잘 추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춤신춤왕인 선배님이 인정하는 춤 잘 추는 다른 아이돌도 있나요? 아 무조건 은채님이죠. 네, 아 진짜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아 아니었구나.
돗자리에서 인터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데뷔하신 지는 얼마나 지나셨죠? 오늘 딱 130일. 아, 진짜 어쩐지 저희도 모르는데. 저희도 모르는데. 아이고. 근데 뭔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익숙하지 않아요? 오, 능력직 신입. 그렇죠, 능력직 신입. 맞아요. 이제 모든 음방을 다녀보셨잖아요. 각 음방마다 다른 점도 느끼시나요? 뭐, 컬러감도 다른 것 같아요. 대기실 환경은. 대기는 어떤가요? 아, 일단 은채씨가 계시고. 아, 은채씨가 MC시고. 아, 너무나 매끄러운 진행과. 아. That's pretty good. 음방 하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 있으세요? 제가 또 거의 푸드파이터들만 모여서 내 점이 과연 인기가 많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배달이 가능한가. 먹으러 오시나? 그리고 제이크 선배님께서 팀에서 부모님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동생을 잘 챙겨줘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멤버들 때 화는 잘 안. 이 멤버들 때문에 화나는 일은 거의 없는, 많이 없는 거. 어때요? 혼내요? 혼나요? 아니요, 저희는 혼나지 않나요? 다퉈본 적이 없어요, 아직. 오. 아, 진짜요? 수익 없는 아닌가? 없어요, 없어. 아, 대박. 와. 다퉈본 적이 있으신가 봐요? 데뷔 초 때 우리가. 네. 그 정기 약간 멤버들 회의 이런 거를 숙소에서 진짜 매일 했어요. 서로 피드백 해주고 막. 나쁜 일이 있어서 꼭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희가 데뷔 초 때 방을 하나를 썼거든요. 7명이서. 맞아. 아, 맞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7명이서. 여기서 불러가는 방 어떻게 쓰세요? 저희는 각방 다. 처음부터 각방? 네, 처음부터.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오케이. 이러면 안 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없다. 그리고 텐 선배님이 그림도 진짜 잘 그리신다고.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림 그려요. 그림 그리세요? 아니, 그림 저도 어렸을 때는 상도 많이 받고 그림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역시 화가가 되려나 했는데 그림 있어요? 한번 봐. 아, 잠시만요. 아, 봅시다. 맞다. 아,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었지? 있어요? 잠시만요. 제 기준, 제가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오! 이 뒤로 넘겨야 돼요, 많이. 많이. 이거는 그냥 보기하고 스티커만 붙이는데요? 이거 지성이죠? 맞아요! 이거 채민이죠? 앞 시작할 때 좀 귀찮은 느낌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젠 열정적으로. 부끄럽네. 대회 한번 가봐요. 아니에요. 지금의 경험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제 연차. 저희가 오케이. 2년도 안 됐거든요. 네네. 이때쯤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오. 그러면 돌아가면 또 나이도 젊어져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 다 기억하고. 네. 목소리 다 성대 그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바뀐 거 없고요. 그냥 제가 옛날에 아쉬웠던 그런 작품들 정도 높게 다시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협생 때 재밌지 않아요? 학생 때? 아니구나. 네.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알람 막 엄청 많이 맞추나요? 볼래요? 그래도 못 일어나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에, 방금 쉬웠죠? 이게 팁이 있어요. 듣긴 듣죠, 알람을. 네, 근데 이젠 계속 들으니까 죽여요, 알람을. 아이고. 등드르등, 이러고가.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기적 움직이지 말고 벌떡 한 번 일어나면 안 돼요. 저희가 되게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5월 2일에 했고 5월 17일에 했습니다. 동기. 그렇죠. 선배님이시죠. 아니에요. 정리하려고요. 근데 선배님. 이 챌린지 영상에도 은채 선배님이라고 올라가서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선생님? 선생님? 네. 은채님? 회사에기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팀원 저번에 컴퓨터했을 때 나왔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거는 봤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선배님 나왔는데. 멤버분들이 뭔가 얘기해 준 거 있어요? 저 착하게 해주셨다고. 착하게 해주셨다고. 네. 착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장하오님께서는 팬들 사이에서 음악 천재로 많이 불리시더라고요. 네. 팬분들이 막 절대음감이라고. 아, 음악 천재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소개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아, 진짜요? 본인이
음악 천재 장하입니다. 맞아. 아, 진짜요? 똑같아, 똑같아. 어. 음악 천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요? 아, 너무 초라하긴 한데 절대음감 테스트 제가 아무거나 치면 무슨 음인지 맞추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치고 네네. 이거 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오. 쉬운 거부터? 미 오 마이 갓. 파입니다. 아,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서 조금 미안했어요. 여보세요? 기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감. 아까 파였어요? 파였는데, 다시 밑에 거 해볼게요. 이거 통 편집 당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아, 오케이. 뭐가 오케이? 뭐가 오케이? 자, 할게요. 시. 오. 괜찮았어. 와, 이거 어떻게 맞춰요? 대박. 아, 저 한 번만 더 해줄게요. 그럼 이번에 제가. 오기가 생기, 오기가. 하나 더. 미. 오. 이거 해볼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 네. 서울 잡지. 네, 여기까지 할까요? 마샵입니다. 혹시 은채의 스타에게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디노 편 봤어요. 아, 제가 진짜 얘는 만 한 번째인데 이번에 활동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네. 또 이제 세월도 있고 아니 아, 스트레스. 데뷔하고 나서의 지나온 세월들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하셨더라고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저런. 왜 쳐다도 안 보신 것 같은데? 너무 다르지 않아요?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완전 극과 극이. 잠깐, 이 색깔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아, 정기 끝나서 괜찮죠, 이제. 너무 빨간 바닥이어가지고.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빨간 머리요? 파란 머리. 저는 파란 머리요. 근데 약간 그, 카멜레온 같아요. 아, 색깔 이렇게 바뀌어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A few moments later. 우와! 오마이갓. 진짜 누구야 캐럿들? 아 진짜 이번에 좋다고? 팬분들 아 진짜 좋다고요? 어 그래도 데뷔 때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요? 네. 오 데뷔 때니까 진짜 염색을 다양하게 무슨 색깔을 하신 것 같은데요? 머리색은 잘 빠지지 않았나요? 네 완전 네. 하얗게 핑크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남자가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핑크색? 네 지금 핑크만 하고 아 머리 밀어보고 싶어. 머리 밀고 탈색. 어? 그 저스틴 비버가 많이 하는. 우와. 한 번쯤은. 그리고 또 선배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별명 부자시더라고요. 별명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 읽을 순 없겠지만 에이쿱스, 웁스쿱스, 옌쿱스, 막시목스, 치프추스. 사실 초반에 신인 때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대대적인 행사를 가도 에이쿱스 씨 이러니까 이름을 이름을 잘못 지었나? 그냥 쿱스로 할걸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새롭게 불리고 싶은 네 글자. 새롭게 불리는 네 글자? 근데 약간 그 카멜레온. 카멜레온. 카멜레온 업데이트 해주세요, 캐럿분들. 카멜레온 하겠습니다. 두키새끼의 2023년도 활동 내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 건데 엄포 기분이라고 써놨어. 활동 내역에 엄포 기분. 야, 알아듣겠어, 나.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포 기분. 누가 썼는데 왜 그래? 응? 내가 썼는데 왜 그래? 저쪽 가야 돼! 화가 많네! I'm forgiven, I'm a villain. 아. 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야, 봐봐! 은찬 사실 이게 마음에 들잖아, 이거. 해봐, 은찬. 난 이게 좋은데. 하지 마. 은채. 쟤는 넌 세상이 다 반대야, 너는. 근데 니네 아빠랑 통화할 거는 은채. 다 반대로 한다고. 약간 리더 욕심 있었다. 아니야, 리더의 어깨는 되게 무거워. 은채가, 은채는 본인이 리더 잘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때 정계농가를 했고. 정교회장? 귀여워. 초등학교 때. 정교회장. 그것도 어려운 거야. 초등학교 정교회장. 너 해봤어? 나 해봤어. 나 해봤어 나는. 정교회장 아홉 명. 근데 너무 잘했어. 야 너만 우리 봤어. 다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학벅이라고 그러면. 은채는 학창 시절 때는 인기 없었을 것 같아서. 야, 초등학교 때 정교회가 인기 투표인 거 몰라? 아 그랬어? 안 해봐서 몰라 나. 아 그래 인기 투표라는 거야? 나 안 해봤어. 나 진짜 이거 안 해봤어. 언니들한테 서운한 거. 아 서운한 거? 나 서운한 동안 한 게 있었어. 어메 한숨 서운해. 한숨 서운해. 아니 그 좀 MBTI가 MBTI 알아? 야 우리를 어떤 아이로 본 거야? MBTI 있어? 야, 우리 MBTI야. 야. 있어? 아니 근데 MBTI가 왜 서운해? 우리 MBTI 잘 몰라. 아니 MBTI 중에 T가 있고 F가 있잖아. 근데 F가 약간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약간 그런데 T는 현실적인 사람. 만약에 내가 우울해서 머리 잘랐다고 사진 보내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울해서가 먼저잖아. 그렇지. 나 우울해서 왜 우울했어? 우울했냐라고. 어. 그렇지. 왜 물어봐 주길. 뭐 때문에 거야. 우울해 이건데. 그렇지. 근데 갑자기 사진 보내봐. 뭐 어떤 말 했는데? 티티들 궁금하지 않아? 나 같아도 왜 뭐, 무슨 스타일인데 보여달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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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부러워. 너는 티다. 난 슈퍼주니어 티 럭커 2007년도 노래. 근데 몇 살이었어? 2살. 네. 그래가지고 오늘 동아리 소개 엔딩 요정? 응. 너가? 준비하는 게 이제 아니야 그냥 나 물어보는 거야. 은채가 진짜 나 티셔츠부터 기운 나빠. 티셔츠 나 오랜만에 내 얼굴인데 왜?